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권 빨리 읽고 싶다면 빌레몬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에는 정말 짧은 복음의 메시지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이 빌레몬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명하게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변할까요? 그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기독교 공동체에 믿음이 없던 자들은 무익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 유익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7절 말씀에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오늘 말씀에는 예수 믿고 변화된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레몬이고 빌레몬도 예수 믿지 않는 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의 종 오네시모도 바울에게 똑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인데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감격이 뜨거웠는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믿음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일,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준 사건들이 있죠. 복음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가정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의 역사가 이 안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주는 일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코로나 때문에 더 쉽지 않아졌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교회로 내어놓는 이유는 초대교회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제 나를 박해해도 됩니다 라고 표현했던 가장 강력한 수단이죠. 순교를 각오한 결정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사는 것이 어려워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생각하고 아 이왕 죽을 거 내 가정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빌레몬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자였고 종을 가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부유함을 상징하죠.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였습니다.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레몬의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근데 달아났다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드렸죠. 순교를 각오하면서 자신의 집을 드립니다. 그럼 오네시모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도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성도님들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다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자신이 빌레몬의 종이었고 자신이 그 주인의 주인의 돈을 들고 지금 도망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이 잘못한 일을 돌이키는 일을 오네시모가 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자신의 어떤 은밀한 죄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자신의 가장 치부였던 종이라는 신분 그리고 나는 도둑질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고백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도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이 고백이 결코 오네시모에게는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면 그리고 잡혔다면 죽어도 무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누구에게 달린 거냐 하면 주인에게 달린 겁니다. 그 일을 지금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자신의 삶을 여과 없이 그대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사가 주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깨닫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듣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오네시모에게 이 믿음으로 고백한, 죄를 고백한 것도 너무 놀라운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하는데요. 이 편지, 내가 쓴 편지를 너의 주인에게 네가 직접 가져가서 전해라 라는 도전을 합니다. 오네시모에게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게 바울이 도전해요.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가지 않았다면 이 빌레몬서는 아마 작성되지 않았을 것,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복음의 능력은요, 잘못한 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레몬은 이 자신에게 편지를 들고 온 오네시모를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자마자 오네시모를 죽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지를 읽었던 것 같아요. 아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전해주는 편지를 보고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이 쓴 편지를 오네시모가 들고 왔기 때문이죠. 빌레몬은 자신의 종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났지만 복음으로 만난 후 자신이 만난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산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듣죠. 그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형제야, 너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많이 기뻤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심금을 울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도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 고백 받고 싶길 원하겠다. 임 목사, 너의 사랑으로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제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임 목사, 내가 너 때문에, 너의 사랑 때문에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맞이하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고백도 이와 같다고 저는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 한 사랑 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 시간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주시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결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위해서 빈말을 쓴 말이 아닙니다. 과장해서 쓴 말이 아니에요. 너의 사랑을 듣고 내가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6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의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21절에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요. 빌레몬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오네시모 종을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고 빌레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순종할 것을 알았고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빌레몬 내가 오네시모를 품을 줄 나는 안다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대하듯 오네시모를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편지를
오네시모가 들고 빌레몬에게 전해준 것까지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빌레몬서, 바울이 쓴 이 편지는 아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금방 빌레몬만 보고 사라지는 개인의 편지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바울은 빌레몬의 요청처럼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였고 바울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바울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네로 박해 때 이 빌레몬도 바울도 이 오네시모도 순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 같은 존재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요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자도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은밀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고 용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분이 있다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십시오. 품으십시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사랑만 하며 하나님께 많은 기쁨, 위로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두 번에 걸쳐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요 완전히 바뀌는 능력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오네시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가장 은밀한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밀한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용서를 구할 분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복음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밀한 죄가 남아있다면 밝히고 싶지 않은 정말 어려운 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죄,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거운 죄의 짐에서 하나님 모두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 은밀한 죄 하나님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에게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용서를 구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듯 우리가 잘못한 이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 진정한 그 믿음,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하나님, 깨끗하게 씻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복음은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소문난 내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원수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만 하며 하나님께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사랑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운 사람,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 하며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평안으로 이끌,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유익을 전해줄 수 있는 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만 하며 정말 하나님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진정한 사랑으로 품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일터에서 함께하는 많은 이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그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할 자임을, 죽게 하듯 해야 할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이들을 죽게 대하듯 정말 마음을 다해 내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의 통로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